보양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삼계탕이 독이 될 수 있답니다. 이게 무슨 소릴까요? 몸에 좋으라고 만든 게 왜 독이 되는지는. 저 이거 먹어도 괜찮죠? 글쎄요, 먹어도 되는 걸까요? 특정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잘못 복용을 하시게 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관절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들이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여름이 되면 보양식을 꼭 챙겨 먹는다는 부부. 1년 전 주부의 관절 수술 후부터 더 신경을 쓴다는데 평생 관절염이 있어가지고요. 수술도 받고 좀 커요. 아픈 무릎 때문에 일상생활도 어려웠다는 배옥순 주부입니다. 빠른 회복을 위해 몸에 좋은 건 꼭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요. 보양식 하면 삼계탕이잖아요. 네, 오늘 보양식 삼계탕. 국에도 소금 한 스푼. 닭고기도 쭉쭉 찢어서 소금에 찍어 먹고요. 짭조름한 게 맛있긴 해요. 매운 고추도 된장에 푹 찍어 먹습니다. 아, 사람 짜게 먹지 말하니까 그렇죠. 아,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니까요. 맞아요. 뭘 아시네요. 김치 촥 얹어서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. 근데 이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걸까요? 삼계탕을 드실 때 과다한 나트륨을 섭취를 하게 되면 관절에 부종을 더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관절염의 증상들이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삼계탕 한 그릇의 나트륨 수치를 환산하면 1710mg. 각종 반찬까지 다 합치면 무려 소금이 8g입니다.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권장량보다 약 1.5배 더 많은 소금을 한 끼에 다 드셨어요. 몸 속에 과다한 나트륨이 들어가게 되면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때 신장에서 칼슘과 같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. 칼슘들이 뼈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. 삼계탕 말고도 이열치열 외치게 만드는 뜨거운 보양식 참 많습니다. 특히 뚝배기에 펄펄 끓어나온 추어탕 중 이것도 참 일품이죠. 추어탕은 기력 회복은 물론 노화 예방에도 좋아서 인기가 참 많습니다. 뜨끈뜨끈할 때 추어탕에 밥 마랑이 한 술 딱 먹으면 땀 쫙 나고 기분 아주 시원할 것 같아요. 그게 보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갓 나온 추어탕의 온도는 무려 보세요. 98.7도. 추어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양식의 평균 온도가 약 97도. 근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. 보양연구소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식도 손상을 유발하고 식도암 위험이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65도 이하로 떨어지려면 얼마나 지나야 될까?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65도가 되더라고요. 근데 보통 우리가 15분 되기 전에 식사 다 끝나지 않아요? 맞아요.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저로 국물을 떠서 한번 후 불어 먹는 겁니다. 한 번에 후 해도 56